거의 나와봐. 상황극 맞는 거죠, 상황극. 자, 상황극. 상황극 맞는 거죠. 아, 진짜. 운명이죠. 퇴학당했죠. 퇴학이 아니에요. 어차피 관뒀잖아. 아니에요, 그런 거. 어차피 쫓겨났잖아. 아니에요, 쫓겨났어. 선생님, 어떻게. 여기 있는 눈이. 이런 귀여운 사람들 처음 봤는데? 사회 학생부 매니저분가? 네. 그리고 토플러 우리 사선 씨 왜 오신 거예요? 아니, 못바로. 온 김에 공부 잘 하고 가요. 온 김에, 온 김에. 찬성아, 같이 가자. 2PM 중에서도 많이 떨어지던데 공부 잘 하고 가요. 뭐 하는 거야, 저거? 오늘은, 지극히 제가 이제 보호자 입장으로 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스케줄이 있나요? 예. 나중에. 지금 그분 만나는 거. 아니, 웨이크업을 하고 승대가 만남이 있어. 아, 팽가에 만나면. 죄송한데, 아침 9시에 클럽 가세요? 무슨 반짝이 입고. 예, 위에 저 겉옷이 반짝이 클럽 가신 것 같은데요. 약속인가봐요. 예, 진짜 맹주예요. 예, 이쪽 저 장화도에 클럽 가시려고 오셨나봐요. 인간 죽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 우리 민 씨를 제 입에 챙길지 말지 예. 찬성 씨랑 예. 매니저분이 예. 뭔가 좀 보여주시면 개인기나 이런 거 네. 갑자기 제가 이제 교과를 살짝 그 10점 만점 10점이라는 곡 있지 않습니까? 이미 좀 약간 좀 이렇게 추워서 얼었네요. 예. 그 10점 만점에 10점을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좀 바꿔가지고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바꿔가지고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예. 10점 만점에 10점을 외치잖아요. 예. 예.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에 100점 외치시면 해 드릴게요. 네. 갈게요. 형님 누나 목소리는 먹죠? 목소리는 먹죠? 100점 만점에 100점! 잠시만요. 먹죠가 아니잖아요. 먹죠! 형님 누나 목소리가 먹죠? 먹죠. 입이 얼었어요, 지금. 입이 얼어가지고 먹죠! 그러는데. 먹죠. 시작! 형님 누나 목소리는 먹죠? 100점 만점에 100점! 효수형 이만은 빛나! 100점 만점에 100점! 형님 랩은 너무 잘해! 100점 만점에 100점! 소희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100점 만점에 100점! 합탈 알아보시네요. 나를 알아보고. 우리 찬성군에 박수 한번 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2% 가서. 자 그럼 우리 미니하고 함께 교실로 들어가볼까요? 자, 들어가시죠. 기다려봐요. 뛰어. 뭘 잠깐 노래 하자. 뛰어. 있는데 왜 채널이 돌아가요? 야, 역시 민. 내기할래요? 오빠도 멋있어. 감사합니다. 그럼 민 씨, 찬성 오빠랑 니쿤이랑 둘 중에 한 명 사귀라면 누구 사귈 수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친오빠 같은 오빠들이라서 사귀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냐고. 네? 아니, 가야 되는데 한 명 진짜 사귀라는 게 아니고. 아니. 안 그러면 평생 결혼 못 해. 아니요. 찬성과 니쿤, 니쿤과 찬성. 평생 혼자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아, 이런 거 은근히 마음에 담았는데. 아, 빨리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찬성 오빠요. 찬성과 태견. 찬성 오빠요. 찬성? 황찬성 씨의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았나요? 김동완 잘한다. 사랑합니까? 먼저 선배님 따라와요. 저를 이렇게. 아니, 만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 매력적인 매력 포인트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네. 김동완 씨가 갑자기 진행에 나서니까 박명수 씨가 미색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편집하려고 생각 있었어요? 이거 왜 편집해? 이 재밌는 거야. 제가 밀리잖아요. 저보다 하나 앞서시네요. 아니지, 그냥 무조건 하나 앞을 봐야 되겠지. 아니, 매력 포인트를 하나 뽑아줄 수 있잖아요. 매력 포인트를 하나 뽑아줄 수 있잖아요.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되게 예뻐요. 엉덩이요?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아니, 엉덩이를 봤어요. 남자를 엉덩이로 판단하시는군요. 우리 민장이 기쁨 명량이에요. 힙 모으는 취향이에요. 아니 또 힙하면 우리 김동완 씨거든요. 우리 두 분 뒤 한번 돌아주시겠어요? 예. 아 틀려. 죄송한데. 근데 찬성 씨 힙이 정말 예뻐요. 아 볼까요? 웨이브 같은 걸 한번 보여주세요. 웨이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 우리 찬성 씨의 그 토끼춤. 네. 뒤로 한번 보세요. 아,
느낌. 예, 심장 때림 한번 해주시겠어요? 가사 영업하라. 마이크 먼저 잡는 사람이 맞아. 그렇지. 투피엠의 선배야. 투피엠의 선배야. 앉는 사람이. 아, 뭐야 이거 진짜. 진짜 오두시. 데뷔다 그러니까 데뷔. 9월 4일 저희 첫 공연. 언제 시작했는데요? 미스에이 나와! 가야! 가야!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린 살아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믿고 만복은 됐을 때도 있어. 자, 그런 거야 누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จังจันสนายหาอ่อนวิจาสนุนอ่อนในจัง